아프리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하는 DJ 미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물 카트를 소개할까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컨텐츠죠. 고인물 카트 제 몇 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몇 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차는 오늘의 카트 바디는요. 아, 진짜 이거 갖고 있으신 분 진짜 한 0.1% 될까요? 진짜 이 차는 진짜 갖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이거 헬로키티 스쿠터 I랑 헬로키티 스쿠터 S, 그러니까 I랑 S는 뭐냐면 I는 아이템 카트 바디고 S는 스피드 카트 이제 스쿠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나왔을 때 1대장으로 스쿠터 다시 S로 해갖고 스피드 1대장 카트 바디로 해서 나왔었는데, 이걸로 리그에서도 할 수 있었었고요. 아닌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헬로키티 카트! 이거는 진짜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차는 있으신 분들은 진짜 고인물이에요. 진짜 10고인물, 진짜로. 자, 일단 설명을 읽어보자면, 귀여운 헬로키티가 이번에 카트 레이싱에 도전합니다. 헬로키티 카트는 특히 초보 라이더들이 도전하기에도 충분한 만큼 편안한 레이싱을 지원합니다. 또한 아이템 전에 특화된 헬로키티 카트만의 특별한 재능이 숨겨져 있다네요. 옵션은 뭐냐면, 이게 아이템 카트 바디인데, 대마왕이랑 닥터알 강시 아이템을 절대 방어해주고, 아이템 전에서 아이템 슬롯 체인저가 3개예요.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굉장하죠? 예. 굉장히 심플하고 옵션이. 옛날에는 이렇게 옵션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이나마, 지금은 보면 막 이렇게 옵션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옵션이 막 7개. 최소 막 5개, 6개 이래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옛날 카트바디 보면 아이템 차 보면은 이렇게 옵션이 1개, 2개, 3개가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자, 아무튼 이 차. 이제 디자인을 보여드리자면, 와, 존나 이뻐요. 진짜 진짜 여자분들이 좋아할 카트바디네요. 예. 넥슨에서 이게 제휴를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었는데, 이게 2000 언제 나왔었더라? 네이버에 기사가 있나요? 어우, 기사 찾았다. 대박. 카트라이더 헬로키티 카트바디 업데이트 2010년이네요 2010년 5월 6일 예, 뭐 해갖고 헬로키티 카트를 업데이트 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게 이미지가 있네요. 2010년 5월 6일날 나왔던 카트바디고, 아, 진짜 이 차는 있으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한 0.1% 예상합니다. 김대카님. 옵션은 드리프트 300, 가속력 49, 코너링 862, 부서 시간 440, 부서 충전량 200이고요. 이게 아마 프로급이겠죠? 프로급인가 이거? 아, 2010년이면은 Z7이겠는데? 골스블 시절 아니야? 강화는 가능합니다. 와, 오강 가능하네. 일단 이 차로 아이템 먼저 한번 해보고 스피드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그래도 바퀴가 3개인 것 같아요. 앞에 하나, 뒤에 2개. 어, Z7이네. 저리 가이. 괜찮네. Z7이면 아이템 칸이 3칸이고요. 아, 그리고 옵션은 대마왕 뭐 그런거 이제 반대로 키 누르는거 그게 다 이제 방어가 됩니다. 와, 대참사! 무조건 원래 타지지 않냐, 얘들아? 이게 안 타진다고? 따이. 호이. 아이템전이었습니다. 베이모스 뭐 별거 없네. 야, Z7 카트바디 타라. 스피드에서도 이참 타봅시다. 깔끔하게 옛날 트랙으로 가야지 이런거는.
이런 건 딱 옛날 카트바디 타주고 해야 돼. Z7 타라. 풍선을 달고 있냐 나.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고 아이템 카트도 스피드에서 나도 쓸만했어요. 아, 하긴 지금도 그렇구나. 아! 아, 진짜 옛날에 이맵 진짜 많이 했는데. 먼저 가겠나이다. 아, 김긴노. 제가 또 이때 이제 카트라이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쌓고 있는 겁니다. 빌드가 있죠? 막잘라카노. 막자지 말아라. 이거지. 이거 힙버스 타는 거 진짜 빨라야 돼. 아, 근데 진짜 카트는 가면 갈수록 진짜 발전하는 거 같아요. 뭔지 알아요? 퍼팅 같은 것도 이때는 없었거든. 야스. 이거 타고 한번 공방 한번 해볼까요, 님들? 이 차 타고 한번 공방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이 차 타고 리타 안 당하게 해볼게요. 우와, 야. 야, 이거 리타 같은데? 아니, 아니, 아직 아닙니다. 실수만 안 하면. 오케이, 잡았다. 꼴통은 아니다. 와, 야, 차 속도 씨. 개 빨라. 진짜 이때 당시에는, 와, 저렇게까지 차가 빨라질까 생각했었으니까. 진짜 상상 못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진짜 차가 많이 빨라졌다. 아, 좋다다, 이거. 기본 나겠는데, 벌써. 안 돼! 2분 6초에 꼬리냈는데, 그래도. 리타이어입니다! 와. 장장님, 공상 한번 가는? 메디아템. 오, 근데 저 같은 거 드디어 반응이 왔다. 오케이, 어그로 잘 끌었다. 어, 이 맵은 짧아서 리타 당하겠다. 왜냐면은 짧은 맵은요, 우리의 목표는 리타 당하기다. 짧은 맵은 좀 그래도 금방 끝나니까 오히려 짧은 맵은 리타 당할 가능성이 커. 아, 야, 막지 마! 야, 막지 마라. 아, 저분은 시청자분 아닌 것 같아. 야, 리타 아니야, 이거. 진짜로. 와, 역시 이런 맵은 리타 아니지. 아, 잠깐만. 야. 안돼! 지지, 포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자, 아무튼 아이디 빌려주는 우리 서열이 고맙고, 오늘은 헬로키티 카트바디를 이렇게 또 우연찮게 서열이가 갖고 있어가지고 리뷰를 했는데, 이런 카트 있었다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